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입니다. 6평, 자, D-2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은요, 실전적으로 문제풀이 시간 관리 이제 시작하자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겨울방 내내 열심히 공부를 했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저 공부하는 분위기 좀 어수선하긴 하지만, 어쨌든 3월, 4월, 5월 달 이렇게 공부를 했다고 칠게요. 제가 현장에서도 아주 많이 듣는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제가 예전에 비해서 해석력이 되게 좋아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길고 복잡한 문장 같은 경우에도 한세 줄, 네 줄이 돼도 해석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많은 학생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6평의 시험 성적은 거의 변함없이 나온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해석 능력은 몇달 동안에 많이 증가되었다고 해도요, 이게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꼼꼼하게 읽고 꼼꼼하게 해석하는 공부를 한 학생들이 오히려 6평 때 보통 망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간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꼼꼼하게 읽는 거죠. 그러다가 시계를 보고 나서 깜짝 놀랍니다. 나 어떡하지? 남는 시간 어떻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그다음부터는 뭐 전속력으로 풀다 보니까,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냥 대충 얼렁뚱땅 훑어보고 그냥 답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6월 모평에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점수가 나오길 원한다고 싶은다면, 첫째가 시간 관리입니다. 자, 현실적으로 내가 몇 등급이 목표이며, 자, 제가 1, 2, 3등급까지 말할 겁니다. 각 등급별로, 그러면 문제 풀때 어느 정도의 소요 시간이 필요하며, 그럼 지금부터 2주 동안에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첫 번째, 3개년 수능에 나왔던 듣기의 러닝 타임이에요. 2020학년도 작년 수능은요, 듣기 시간이 순수하게 22분 45초. 2019학년도 21분 53초. 자, 2018학년도 좀 길었죠? 23분 43초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듣기 러닝 타임이 약 23분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23분이라고 할때 마킹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럼 마킹까지 하려면 한 2분 뺄게요. 실제로 우리한테 남겨진 시간은 약 45분입니다. 45분 동안에 리딩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개념이 없이, 아, 내가 45분 동안에 28문제를 풀어야 되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만약에 자기가 해석이 옛날보다는 좋았다는 이유 하나로 천천히 해석해서 문제 푸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진짜 깜짝 놀랍니다. 자기는 빈칸 정도밖에 안 풀었는데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각 등급별로 어떻게 시간 배분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근데 모든 등급과 관계없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겁니다. 저는 듣기 할때 문제 풀라고 강추하는 선생이에요. 듣기 할때 듣기와 듣기 중간에 풀수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제가 듣기와 듣기 시간에 뭐 예를 들면 빈칸이라던가 순서, 삽입 절대 풀지 마세요. 풀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풀려고 해도요, 듣기와 듣기 쉬는 그 짧은 텀 동안에 풀어야 되잖아요. 한네줄 읽다가 다시 듣기 들어가야지. 다시 돌아가면 네줄 읽은 게 기억이 안 납니다. 다시 읽어야 돼요. 그런 걸 풀라는 게 아니라 풀수 있는 문제가 있죠. 최소 6문제입니다. 18번의 목적, 19번의 심경,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25, 26, 27, 28번이 뭐예요? 도표와 일치, 불일치 문제예요. 이 문제를 풀수 있는 이유는 이런 거죠. 일치, 불일치 같은 경우에는 선지 1, 2, 3, 4, 5번이 글 순서대로 나온 거예요. 읽다가 지워가면서, 만약에 다시 듣기 시간이, 그러니까 듣기 쉬는 시간에 내가 한 1번, 2번까지 지웠어요. 또 듣기하러 들어가요. 듣고 다음, 그러니까 듣기 만약에 4번을 들었다 칠게요. 듣기 5번 들어가기 그텀 동안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읽은 거 빼고 밑에 거 읽어가면서 또 지워가면서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사실 6문제 푸는 학생들은 상당히 많고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제가 1등을 못 푸는 학생들은 조금 더 풀려고, 다더 풀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까지?
어법까지는 풀 수 있습니다. 또 어디까지? 장문독해 43번의 순서까지는 잡아놓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요 정도 문제만은 푸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후반부에, 그럼 남는 20 동안에 듣기 할 때 그럼 요 연습을 어떻게 해볼까라는 실전적인 방식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전제 조건. 등급과 관계없이 내가 1등급이 목표든 3등급이 목표든 듣기 하는 동안에 6문제 정도는 풀어보는 연습을 해보겠다. 그러면 여유가 조금 생깁니다. 어떤 여유? 리딩 문제 풀 때 시간적 여유가 조금은 더 생겨요. 그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등급이 목표인 학생. 저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안 할게요. 자, 예를 들면 뭐 대입 파악은 1분 안에 풀어라. 뭐 요약문은 1분 20초 만에 풀어라.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 기억 연습 못합니다. 실전에 난이도가 대입 파악이 갑자기 제목이 어려운 게 나올 수도 있고요. 요약문이 정말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목표하던 대로 1분 안에 문제 푼다. 아니면 요약문을 뭐 1분 2초 안에 푼다.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무조건 빈칸 순서 삽입. 이게 킬러 문제거든요. 가장 마지막에 푸는 겁니다. 킬러 문제는 어쨌거나 빈칸 순서 삽입 이 세 유형은요. 언제나 정답률이 가장 낮은 유형이에요. 자기가 실력으로 풀어도 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내가 꼼꼼하게 해석을 했다고 쳐도 그래도 선지 두 개 중에 헷갈려서 답이 틀릴 수도 있는 문제고요. 더 일반적인 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도대체 출제, 그러니까 이게 뭘 물어보는 건지 해석은 되는데 뭔 말인지 모르는 개통이 빈칸 순서 삽입에 나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시간 없으면 찍으란 얘기예요. 그래도 빈칸 순서 삽입을 제일 마지막에 둬야 되는데 1등급이 오픈 학생들은 사실 찍어야 되는 문제가 거의 나오면 안 돼요. 자기가 푼 것도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세 유형 있죠. 총 8문제입니다. 딱 요 연습만 하시면 돼요. 내가 앞에 모두 앞에 뒤에 문제 다 풀겠다. 근데 딱 빈칸 순서 삽입에 8문제가 남았을 때 20분이 남았다면 이론적으로 남는 시간 때문에 남는 시간 동안에 8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한 문제당 2분 3초죠. 한 문제당 약 2분 3초의 시간이 나온 거거든요. 자, 보통 빈칸 순서 삽입은 빨리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2분 30초 동안에 꼼꼼하게 보면서 풀고 대신에 나머지 문제를 그 전안에 푸는 연습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가 총 14문제고 그걸 25분 동안에 푸는 연습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럼 한 문제당 약 1분 50초 정도가 나오는 거죠. 2분이 안 될 정도로 풀면 되는 겁니다. 전제조건 뭐라고요? 듣기 할 때 6문제를 풀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연습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 똑같습니다. 빈칸 순서 삽입 기준으로 가는 겁니다. 자, 뭐냐면 요 문제를 제일 마지막에 풀 건데 10분만 남기면 돼요. 왜요? 좀 비교육적인 건 맞지만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이 모든 문제를 다 풀 필요는 없습니다. 속된 말로 찍어도 됩니다. 근데 빈칸 순서 삽입을 다 찍으면 혹시 이 전 케이스 D-3주 케이스를 보시면 알 거예요. 이론적으로 만약에 빈칸 순서 삽입을 다 찍잖아요. 2등급이 안 나옵니다. 궁금하시면 그 앞에 걸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두 문제, 많게는 세 문제까지는 풀게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두세 문제까지는 맞출 수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D-3주차 설명에서 제가 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풀라고 하는 것까지는. 그래서 요 문제 남았을 때 아 내가 그래 두 문제 세 문제는 풀겠다. 나머진 찍는 한이 있더라도 자 두세 개는 풀겠다면 10분만 남겼으면 돼요. 대신에 그럼 14문제를 35분 동안에 풀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한 문제당 2분 30초 안에 풀어도 시간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죠? 듣기 할 때 아, 나 문제 몇 개라도 풀어야지 유리하겠구나.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구나. 그럼 이제 3등급이 오픈 학생이에요. 빈칸 순서 삽입 남겼을 때 5분만 남으면 돼요. 자, 제가
D-3주 케이스에 말씀드렸습니다. 3등급이 목표인 학생도요, 빈칸 순서 삽입을 다 찍는다면 확률적으로는 3이 안 나옵니다. 4가 나올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두 문제는 풀어야 되거든요. 한두 문제를. 그래서 제가 그때 D-3주 케이스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31번은 풀려고 애를 써라. EBS 연계문항이니까. 그 다음에 2점짜리 문제예요. 36번은 풀려고 애를 써라. 36번의 순서가 EBS 연계문항이고 2점이니까. 38번은 풀려고 애를 써라. EBS 연계문항에다가 2점짜리니까. 그래서 여기서 두 문제 정도는 맞출 정도의 시간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속된 말로 다 찍어도 돼요. 대신 14문제를 40분 안에 풀어야 되거든요. 그럼 뭐예요? 한 문제당 약 평균 3분 11초 정도에 풀어도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현실적인 방식을 말씀드릴게요. 문제당 얘는 몇 분에 풀어라, 얘는 몇 분에 풀어라 안 먹힙니다. 왜? 아까 말한 것처럼 제목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보통 뭐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지 않았겠지만 무관문 있죠. 35번. 흐름과 관계없는 게 갑자기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요. 요약문이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장문 독해 40일 42번이 쉽게 나올 때도 있고 어렵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장문 독해 40일 42번은 3분 안에 풀어야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건 뭐예요? 킬러 유형을 기준으로 해서 요 문제를 제일 나중에 풀 건데 대신 나는 시계는 그건 볼 수 있잖아요. 뭘 볼 수 있어? 나머지 유형을 그러면 그 몇 분 안에 다시 20분 전에는 다 풀어야 되겠다. 10분 안에는 나머지 유형 다 풀어야 되겠다. 네, 5분 안에는 나머지 유형을 다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연습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6평에 현실적으로요. 제가 시계를 볼 수 있잖아요. 한 문제당 2분 30초씩 못 잽니다. 그거 재다가 시험 망해요. 크게 킬러 유형 기준으로 그 전에 풀 문제를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2주. 그럼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듣기 할 때는 그럼 어떻게 연습하면 좋겠는가? 자,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듣기 중에서 문제풀이 연습은 2주 정도만 꾸준하게 하셔도요. 정말로 2주 후에 엄청나게 잘 풀려요.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 걱정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듣기 할 땐 듣기만 해갖고 그거 하면 듣기도 틀릴 것 같은데요. 안 틀립니다. 2주만 꾸준하게 연습해도 거의 학생들 실수 안 해요. 자 뭐냐면 2주 동안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 상당히 많죠. 물론 EBS에 있는 듣기로 하시고 돼요. 한회 모의고사를 틀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일단 다운받으셔야 돼요. 기출문제는 여러분들 뭐 메가스터디에 가서 다운받아도 되고요. 서울시 교육청 가서 다운받아도 되고요. 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가서 다운받으셔도 돼요. 다운받아 놓은 다음에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듣기를 하고 일부러 2주만 연속으로 정말로 18번, 19번, 25, 26, 27, 28번을 곧 듣기 시간에 푸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6평 대비로 듣기 공부도 하고 있으면서 문제풀이 공부도 듣기 중에 하는 연습이 됩니다. 자, 2주라고 말했지만 제가 14회를 연속 얘기하는 거 아니고 10회 정도만 공부하셔도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 이런 식으로 물론 우리가 6평이 목요일이니까 뭐 마음대로 하세요. 토, 일, 월, 화, 수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5일, 5일을 2주만 하셔도 충분히 듣기도 제대로 공부가 되면서 감도 올라가면서 자 쉬운 유형 문제풀이법도 같이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등급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그럼 선생님 아까 1등급이면 20분 남으면 되는 거 알겠고 킬러 문제 빼고 나서 2등급이면 10분 남기면 되는 거 알겠고 3등급이 높으면 5분 남기면 되는 거 알겠는데 그럼 2주 동안엔 시간 관리적 측면 어떻게 공부할까요? 이건 D-3주 차에 말했던 거랑 겹치는 내용이긴 한데요. 꼼꼼한 해석보다 중요한 게 답의 근거 찾기예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해석력이 막 증가돼서 막 이제 좋아하는 학생 되게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 너무 꽂혀갖고 꼼꼼하고 천천하게 읽잖아요. 시간 무조건 부족합니다. 뭐예요? 답의 근거 찾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유형별로 자, 혹시 선생님 저 만약에 이게 D-2주가 첫 번째 케이스를 보시는 거라면
바로 앞 캐스트, 앞 캐스트가 연속 앞에 있는 네 개 있죠. 캐스트 한번 봐보시면 압니다. 자, 유형별로 답의 근거 찾는 방식하고요. 그다음에 유형별로 자 오답을 지우는 방식을 벌써 캐스트에서 바로 앞전에 있는 것들로 설명을 했습니다. 답의 근거 찾기 연습을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하셔야 돼요. 지문 안에 근거를 찾고 오답 지우는 연습을 하는 게 기본인 거지 꼼꼼하게 해석해서 문제 푸는 연습하시면 2주 후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질게요. 첫째, 2주 동안에 듣기 연습을 내가 듣기를 틀린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 감을 올려야 되니까 듣기 틀어놓고 파일을 자 파일로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뭐 메가스터디나 서울시교육청이나 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나 자 듣기 파일 다운받고 들으면서 실제로 쉬운 유형 문제 풀어보는 연습한다. 그 다음 시간 재고 일단 시간 재고 문제 푸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근거 찾는 방식을 먼저 조금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 재고 문제 푸는 연습을 한번 해본다. 이렇게 준비하시면 D-2주 충분히 잘 공부하는 방식이 될 겁니다. 자, 이제 2주 후에 여러분들, 자, 모의 수능 딱 끝난 그날, 정말 웃으면서 집에 가시기를, 자, 그런 날이 꼭 오시기를 제가 간절히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